저는 미국의 미주리주에 있는 캔자시티라는 곳에서 유리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윤호석이라고 합니다. 유리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연히 저희 학교에서 찾게 됐고요. 유리를 했었을 때 그 매력에 그때 푹 빠져가지고 쭉 공부를 해오다가 다른 나라 뭐 프랑스나 일본도 가보고 그리고 또 졸업해서 미국의 대학원까지 가고 예,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작업을 해오게 되었습니다. 예, 차이점은 당연히 있고요. 뭐 미국하고 한국을 예로 들자면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공예 특성이 강한 유리 아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험적인 작업을 많이 하는 문화도 있어요. 퍼포먼스, 영상, 그리고 뭐 심지어는 소리 작업 같은 것도 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유리의 오리지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베네치아 전통공예 기술을 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기능성이 있는 오브제를 활용을 해서 그 저만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하고 또 그거를 저만의 예술로 만들어내는 게 제 스타일이고 장인정신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작가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장인정신은 항상 제 작업에 존재하고 있고요. 제가 직접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창피한데 제 분야 안에서는 사람들이 제 작업을 되게 신선하고 새로운 거다라고 되게 좋게 봐주시고 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주제와 알맞게 잘 제 작업이 되게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첫 번째는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 작업을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뮤지엄 오브 글라스라고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되게 유명한 가장 유명한 스튜디오가 있어요. 거기서 작업을 하는 게 제 꿈이었고 섹시 이머징 아티스트라는 그런 신인 작가 유리협회 안에서 주는 신인 작가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거를 받는 게 또 제 세 번째 목표였고 네 번째는 제가 사실 또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. 그래서 교육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루고 있는 중이고요. 그리고 앞에 세 개는 최근에 다 이뤘고 제 마지막 꿈이 있다면 한국에 와서 그 학교를 짓고 싶어요. 저의 개인적인 유리 학교를 짓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또 누구든지 또 와서 유리 작업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주는 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. 한국에서 제 작업을 선보이는 첫 기회거든요. 정말 감사하게도 한강 아트 페스타를 통해서 보여드리게 됐고 또 에버트레저 회사에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.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